대한민국 게임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국가죠.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통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게임을 잘할까요?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순위를 뽑아봤습니다. 한국인이 잘하는 게임 TOP 10. 10위는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뽑혔습니다. 무세결속 망령군마의 마구를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가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 탈것을 구매하려면 시각 왜곡의 훈장이라는 것을 5,000개 모아야 합니다. 500개는 주간 퀘스트로만 얻을 수 있고 나머지 4,500개는 던전 뺑뺑이로만 구할 수 있거든요. 던전은 짧아야 10분 이상 걸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블리자드 측에서는 망령군마의 획득기간이 8개월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은 8개월을 80시간으로 단축시켜 망령군마를 획득했습니다. 9위는 프롬소프트웨어의 다크소울1입니다. 특유의 높은 난이도와 유다이시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보여주는 게임인데요. 튜토리얼 보스인 수용소 대문을 부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이죠. 원래 이 보스를 보면 피하기만 해야 하는데 위대한 한국인은 이 보스를 죽여버립니다. 30분 만에 말이죠. 8위는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가 뽑혔습니다. 디아블로3는 전세계 동시 발매인데 시차상 아시아에서 먼저 발매가 되었습니다. 개발자들은 디아블로3의 난이도가 어려워서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걸 했지만 현실은 6시간 만에 클리어했습니다. 무려 미국 발매 시간보다 더 빨리 클리어하게 된 거죠. 7위는 넥슨의 카트라이더가 뽑혔습니다. 두 손으로 플레이어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한 손으로, 아 아니죠, 발로 플레이어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경악을 했고요. 중국 간 국가대항전은 핑으로 발생하는 렉으로 한국 게이머가 불리했으나 이걸 깨버리고 승리까지 거머쥐었으며 심지어 핵플레이어까지 이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다이 남코의 철권이 6위가 되었습니다. 분명 프로게이머인데 능욕을 당하는 모습이 매우 불쌍하게 보여지는데요. 직접 보시죠. 5위는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3입니다. 원래는 안 넣으려고 했는데 장재호 선수 때문에 넣었습니다. 장재호 선수는 독일 NGL 워크래프트3 팀 리그 결승전 전날 한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리그를 가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입장이었지만 다음날이 결승전이어서 깁스를 하고 리그에 참가합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측한 그때 장재호 선수가 승리를 이끌면서 우승의 주역이 됩니다.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이네요. 4위는 스타크래프트2가 선정되었습니다. 스타2는 세계 각지에서 많은 대회가 열리는데요. 한국인이 우승합니다. 네, 거짓말이 아니라 분명 리그는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데 한국인이 우승합니다. 진심이에요. 3위는 블리자드. 아무튼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입니다. FPS 약속으로 평가받았던 한국의 세계 최초로 오버워치 리그 전승을 채우면서 더 이상 FPS 약속국이 아님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인해 상대국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경기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을 가장 늦게 만나는 팀이 2등이다라는 법칙이 여기서 증명되었습니다. 2위는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라이엇 게임즈에서 주간에서 열리는 대회, 롤드컵에서 여러 팀들이 맞붙어 싸우는데 결국엔 한국이 우승합니다. 말 잘못했네요. SKT가 우승합니다. 왜냐면 결국은 어우스기기 때문이죠. 1위는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1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 순위를 정하면서 엄청 힘들었는데요. 과연 한국인이 못하는 게임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게임은 한국인에게 인기가 없는 게임일 겁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허물다 SS 프로덕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주시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결정합니다.